미국이 북한을 김씨 독재 국가라며 인권 침해국으로 재규정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영 기자,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일상적인 인권 침해 국가로 재차 규정했습니다. 존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은 현지 시간 20일 발표한 인권 사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권 침해 대표 국가이자 불안정을 초래하는 집단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소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을 훼손한다며 미국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대화 국면에 돌입하던 와중에 미국이 인권 문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함을 내비친 겁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을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이끌어온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신경작용제로 암살당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설리번 대행은 이 밖에도 중국은 독재 체제 최악의 모습을 확산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지배하는 독재 정치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